삼성전자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하며 쟁의권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측이 노조가 희망한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노조가 대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조가 예정대로 오늘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이달 중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삼성전자가 1969년 설립된 이래 첫 파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노조 조합원은 전체 직원 약 4% 수준으로 반도체 사업장 등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만큼 파업의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